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웹 3.0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족하지만 제가 뭐 웹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주로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초보자분들이랑 이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웹 3.0이 대세라던데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웹 3.0이 뭐지 하면서 되게 궁금해 하시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고전적인 방식의 시선과 실제 신기술을 다루는 시선과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와 뭐 여러 가지가 좀 맞물려 있고 그런 관점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역사적인 부분들이랑 여러 가지들을 좀 짧지만 여러분들 좀 구분이 되실 수 있게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웹 개발을 하시든 블록체인 개발을 하시든 아니면 미래를 준비하시는 개발자 분이시든 또는 학생이건 이 어떤 공부를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해서 제가 이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이 웹이라는 거는 웹 3.0은요 제가 일단은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제 4D랑 똑같아요. 극장에서 4D라고 하면 막물 뿌려주고 막 의자 움직이고 막 이런 게 4D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3D 그래픽까지는 우리가 3차원 좌표계 뭐 XYZ 좌표에서 동작하는 그런 뭐 게임들이라든지 뭐 우리 일상이 3차원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4D는 사실 우리 눈에도 표현도 안될 뿐더러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한 뭐 그런 세계를 가지고 4차원 세계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4D는 자기들이 해석하기 나름인 거야. 그래서 극장에서 말하는 4D는 막물 뿌려주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만 우리가 뭐 외계인을 만나는 뭐 다른 세계, 4차원 세계 막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또는 어떤 좀 독특한 친구들 보고 너 4차원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수 없는 세계, 미지의 세계 이런 것처럼 좀 정의 내리기가 힘든 그런 것들을 4차원이라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 4D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일종의 마케팅 용어로서 사용이 될수 있다. 근데 웹 3.0이 현재 지금 그런 상태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니까 제가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에서 사용하는 웹 3.0의 형태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게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그것들이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해까지 제가 오늘 설명을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버너스리의 웹 3.0이 근본이에요. 그래서 팀 버너스리가 누구냐면, 이분이세요. 이분이시고, World Wide Web의 창시자예요. 근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1960년대에 사실은 처음에는 군사 목적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군사 목적으로 시작이 돼서 이제 우리가 한 곳에다가 데이터를 군 기지에 한 곳에다 데이터를 이렇게 막 문서로 써가지고 놓으면은 문제가 뭐냐면 그곳이 폭파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기다 이제 중요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곳이 이제 타격당하면 끝나버리니까 이제 다른 곳에 분산할 수 있는 다른 기지에다가도 복사를 한다든지 분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인터넷의 전신은 그런 식으로 군사 목적으로 여러 곳에 인터넷망으로 데이터들을 이렇게 분산해서 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처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은 네트워크망을 뜻해요. 반대로 이제 그 월드 와이드 웹은 이런 웹브라우저 있죠? 웹브라우저. 이런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걸로 열수 있는 하나의 페이지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페이지 하나를 보고 뭐라 그러죠? 웹브라우저라고 그러죠? 약간 웹페이지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의 페이지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특징은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면 이렇게 문서 형태로 전달받은 거를 웹브라우저가 이 의미들을 파악해서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의미가 있구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개발자가 되면 이 소스 보기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같은 페이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소스를 아무튼 이렇게 가져온 거를 해석을 해서 요런 식으로 그려준다. 어쨌든 요런 이제 기반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페이지죠. 현재 형태는 페이지라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많이 발전한 형태인데요. 이런 웹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 시작이 90년대 초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제 네트워크 망이 생긴지는 그래도 뭐그 당시만 해도 20, 30년이 지난 형태인데 이런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잘 쓸만한 플랫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 중 하나로 나온 게 이제 이런 웹이라는 건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냐면, 이제 컴퓨터 쪽에 이제 노벨상이라고 하는 투링상을 수상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그 부분보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부분은 어떤 이 사람의 철학이 되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월드 와이드 웹의 철학 자체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두 같이 이 기술을 향유해야 된다라는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네트워크망을 만들면 아주 소량이나마 자기한테 수수료가 떨어지게끔 충분히 만들 수도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없애고 그냥 다 무료로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인터넷을.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인터넷이 아니고 월드 와이드 웹을. 그래서 그 다음에 웹의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래서 런던 올림픽 때도 이제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분으로서 개막식에도 막 피아노 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막 타이핑 치는 모습으로 막 나오기도 했는데, 그 사진이 있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 되게 멋있었어요. 개막식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분 나한테 나 보면서 이 당시에 그 뭐지 월드컵이 아니고 그 런던 올림픽 보면서 막 박수 막 겁나 치고 막 되게 감동해가지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 누군가 했겠지만, 영국이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는 참 기여도 많이 하고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에 만약에 유학을 가신다라고 하면, 물론 미국도 굉장히 좋지만, 거기 이제 찰스 베비지가 만든 이제 최초의 컴퓨터의 전신이 된 이런 뭐 차분기관 이런 것도 다 전시회장에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찾아서 보고 하시면 훨씬 좀 근본이 이제 좀 괜찮은 그런 개발자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고요. 어쨌든 이분이 이제 만든 웹이 사실 원조예요. 그래서 웹 1.0의 시대에는 페이지 단위로 요청한 단순한 형태의 웹페이지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런 페이지 있죠? 이렇게 하나의 페이지, 이렇게 문서 파일 하나, 이런 문서 파일 하나가 요청이 되는 형태가 이제 기본적으로 웹 2.0의 기본 패러다임이고요. 근데 웹 2.0의 시대에는 뭐가 다르냐면, 이건 팀 버너스리의 그웹 1.0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원조죠. 원조 그 떡볶이집 같이 페이지 단위로 요청한 단순한 형태의 웹 페이지를 뜻하고요. 그웹 2.0의 시대는 에이젝스의 출현으로써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백그라운드로 새로운 API 요청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사용자 관점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커뮤니티를 하잖아요. 어떤 커뮤니티를 하면 댓글 같은 거를 달때 예전에는 새로 고침이 다 돼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댓글을 쓰고 난 다음에 페이지가 새로 고침이 되는 게웹 1.0의 패러다임이죠. 근데 반대로 웹 2.0은 그 댓글 그쓴 부분만 이렇게 새로 고침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웹 2.0의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통신을 백그라운드로 다시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댓글만 새로 고침할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페이지 안에서 별도의 통신을 만들어서 그 부분만 이렇게 새로 이렇게 리로딩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그 페이지 안에서 별도의 통신이 가능해지는 형태가 된 건데, 이제 웹 1.0 시대는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웹 2.0 시대에 이제 이렇게 출현하고, 지금 이제 시멘틱 웹이라고 해서 웹 3.0을 이제 팀 버너스리가 이제 정의한 거는, 2006년에는 예전엔 벡터 그래픽을 기반으로 웹 3.0이 될 것이다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벡터 그래픽은 뭐그 이후에도 그냥 워낙 잘 쓰여서 2006년의 관점은 이랬으나, 사실 현 시대에는 머신 뭐 리데이빌리티, 그래서 기계가독성을 특화시켜서 상황 운용성을 중요하게 만드는 건데, 쉽게 말하면은 기계가독성을 올려서 인터넷 데이터들을 기계가 읽기 쉽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이제 착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크롤링을 개발자가 하듯이, 여기서부터는 그냥 제가 이제 해석을 한 건데, 크롤링을 개발자가 하듯이 기계가 해당 웹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게 해서 IoT 기계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기계 학습이 이제 머신러닝이라든지 뭐 딥러닝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사실은 기계가 의미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든지 이런 데좀더 쉽게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형태의 좀 알맞은 웹을 만듦으로써, 이제 나중에 이 어떤 미래 시대에 좀더 걸맞는 이제 웹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와 랭귀지를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RDF라고 하는 이제 프레임워크와 OWL이라고 하는 이제 랭귀지가 이제 나오게 돼서 이렇게 가고 있다. 근데 웹 3.0의
규격에 맞춰서 코딩이 많이 되고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현 시대에는 웹 2.0에 좀 특화시켜서 많이 되는데, 아마 IoT 기기가 전문적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좀 위에 전면에 올라오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이제 고전적인 이제 웹3인 거고, 이제 블록체인 쪽의 웹3는요, 개념적인 느낌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웹 1.0 시대에는 일방소통의 시대였다라는 좀 어떤 기획 적인 이제 좀 그런 관점으로 좀 얘기를 해요. 일방적으로 페이지를 가져와서 화면에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화면을 보여주기만 했다. 그리고 웹 2.0의 시대는 상호소통의 시대다. 뭐 게시물 올리고 서로 막 댓글 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시대가 웹 2.0이다라고 갖다 붙인 것 같고요. 이건 사실 팀 버너스리 웹 1.0에서도 사실 가능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0과 2.0은 어떻게 보면 조금 억지 같다. 그래서 웹 3.0 시대는 이제 탈중앙화의 시대. 그러니까 웹 3.0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 제 생각이지만 팀 버너스리의 1.0과 2.0은 기술적 차이가 되게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3.0에서도 사실은 이 기술들이 가진 특징점이 좀 다 달라서 되게 명확한데, 이 3.0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본인들이 가지고 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블록체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입장이지만 이거는 사실 조금 억지성이 있다. 그래서 상호소통은 이미 팀 버너스리 1.0 시대에도 가능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제가 봤을 땐 좀 이 탈중앙화에 대한 이렇게 굳이 웹 1.0이라고 할 필요 없고 별도로 자신들의 웹 블록체인 웹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마치 새로운 패러다임의 큰 키워드 웹 3.0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는 했는데, 물론 이제 그거 그런 측면은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쨌든 탈중앙화 웹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말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뭐 트위터 같은 거대 기업에게 데이터를 우리가 기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들만 배불러진다. 그들만 부자가 되고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물론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뭐 각자 우리가 올리는 데이터 또는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개인의 웹사이트들을 크롤링해서 보여주는 형태니까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간 컨텐츠는 이제 기여자들은 이제 우리고, 막 예를 들어서 뭐 우버가 막 부자가 되잖아요. 근데 우버가 부자가 되는 페이스북이 부자가 돼도 결국엔 그거 사용자도 같이 부자가 되는 구조가 아니니까, 이제 그 우버 드라이버가 우버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우버 드라이버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 안에 서비스로 기여한 사람들이 부자가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탈중앙화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탈중앙화를 하는, 그러니까 이따가 구조는 제가 마지막에 그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탈중앙화를 하자 이런 건. 그리고 이제 이런 관점이 이제 블록체인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깨알 다른 의견은 리드 헤이스팅스, 이제 넷플릭스 창업자죠. 웹 3.0은 동영상이 기반이 된 웹이라고 하는 거죠. 이분은 그거예요. 우리가 뭐 5G 시대, 무슨 4G 시대, 뭐 3G 시대 해가지고 막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시대들을 많이 이렇게 거쳐오면서 우리가 그 대역폭이라든지 이제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굉장히 이제 낮아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좋아지면서 이제 웹은 이제 동영상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막 설득력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위터 창업,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또 다른 의견을 얘기하자면, 이제 블록체인 웹 3.3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얘기하자면, 이제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는 그냥 마케팅 용어일 뿐이다. 이건 실리콘밸리 VC. 벤처 캐피탈들의 돈벌이 수단일 뿐이다. 만약에 여기에서 말한 논리가 그런 거예요. 비트코인도 탈중앙화를 이제 뜻하고, 소수의 부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또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한쪽에 몰빵되는 그런 구조들에 대한 반감으로 나온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미국만 돈 찍어내 가지고 막 지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지들을 양적 완화 되게 하면은 그 돈 찍어내는 이제 입장이니까 본인들은 되게 유리한데 주변 사람들은 피해보는 이런 구조 때문에 비트코인 나온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왔을 때 그 비트코인이 사실은 거의 한 비트코인 자산의 한 30% 정도 이상은
상위 0. 막 진짜 몇 명에 의해서 이제 좌지우지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그 탈중앙화는 결국에는 누군가의 소수들만 부자가 되는 그런 거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털들을 저격한 이유가 뭐냐면 웹3에 이제 기반이 되는 다양한 이제 코인들이나 이런 플랫폼들에는 사실은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털들이 요새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예전에 같은 경우는 ICO라 그래서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제 코인 이제 IPO 그거를 따라한 거거든요 주식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나 그 코인에 이제 일정 수준의 코인을 기여함으로써 그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게 ICO인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많이 이제 불법화되고 이제 막 금지가 되면서 소수의 이제 벤처 캐피털들만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밸리 요새 나오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솔라나 뭐 솔라 네트워크 아 뭐지 아 솔라 아 되게 여러 가지 들었는데 이게 잠깐만요 좀 보면 여러 개 있어요. 새로 이제 나와서 이제 대세가 되고 있는 그런 뭐 대세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급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코인들의 배경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이쪽에만 투자하는 벤처 캐피털들이 이제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털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알고랜드나 또 뭐가 있냐 여러 가지 많았는데 제가 또 까먹었어요. 잠깐만요. 솔라나 그리고 아발란체 막 이런 이제 코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기술력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기술력이 좋은 곳에 이제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털들이 초기에 투자를 엄청나게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띄운다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웹 3.0 또는 요새 DAO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블록체인에서 서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이제 거대 그 벤처 캐피털들의 돈들이 이제 들어감으로써 결국에는 이제 이런 걸 뻥튀기 하기 위한 마케팅 용어일 뿐이다. 결국엔 당신들이 그런 걸 동조해서 블록체인에서 웹3에 대한 의견에 동조해서 그거를 투자한들 결국에는 그 VC들만 배를 불려주는 꼴이 되고 결국엔 당신들은 아주 조금의 이제 돈을 버는 것 뿐이다 라고 트위터 창업자 잭도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반면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기술 발전은 엘리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뭐 예를 들면 구글의 엘리트주의 뭐 또는 페이스북의 엘리트들 뭐 사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건 사실이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굉장히 뭐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뭐 딥마인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거를 이제 잘 활용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그들에 의해서 이제 간다 전형적인 이제 엘리트주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되게 좀 재수없는 캐릭터긴 해요. 그냥 보면은 내가 제일 잘났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렇게 엘리트주의 근데 그만큼 또 잘 해내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인정을 많이 하는 저는 그렇게까지 거슬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근데 그런 어떤 기계 기본적으로 배워 있는 거죠. 이제 기술은 엘리트들이 만드는 거고 뛰어난 사람들이 만드는 거다라는 생각이 이제 저변에 깔린 사람이다 이거를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기술 발전은 엘리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탈중앙화된 웹이 고전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아서 우수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반대 의견을 주죠. 근데 이거에 대한 또 이제 반대 의견, 그러니까, 위의 창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중앙화된 웹의 권력자들이다. 웹 서비스에. 그래서 이거를 반대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그 벤처 캐피털 그 전문가들이랑 막 서로 막 싸우더라고. 졸라 웃겼어. 근데 아무튼 그런 이제 얘기가 있고. 그래서 블록체인 쪽 웹 3.0 구조적 특징을 이제 그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그리기 전에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웹 3.0 에코시스템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인증이라든지 뭐 로그인 처리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관련된 이제 클라우드 같이 이제 파일을 저장하는 저장소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뭐 스토리지나 이렇게 하고
게임은 이쪽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좀 연결이 돼 있어요. 전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빅데이터의 이제 하둡 생태계를 굉장히 많이 참고해서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 말고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게 좀 약간 근데 좀 중구난방인 것도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AI도 있고 다오라고 해서 다오 툴이나 다오 그러니까 의사결정이나 어떤 그룹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그룹 뭐 이런 거를 표방하는 팀도 있고. 좀 재미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더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개발 그럼 저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하실 거면 추천.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돈이 도는 시장에 우리가 뭐 투자할 거는 아닌가요? 잘 모르겠어요. 투자하실 수도 있고. 근데 투자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투자 관점을 떠나서 블록체인의 암흑기를 2018년도부터 제가 지켜본 입장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블록체인 개발자를 그래서 안 뽑았냐라고 하면은 블록체인 개발자 진짜 잘하는 사람들 많이 뽑았고요. 암흑기든 어떤 기든 간에 결국에는 블록체인 개발자는 많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거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하고 이제 구조를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블록체인 다 하나하나 코인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옛날에 나 이거 ICO 참여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잘 모르겠다 기억이 참여했었나? 참여 안 했다. 아니구나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네. 옛날에 참여했다가 사기당한 게 한 번 있거든. 한 100만원 투자했다가 사기당한 거 있었거든. 근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사기꾼들이 많아. 이 개놈 새끼들이 시험놈 새끼들이 아무튼.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이 좀 되게 재밌게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얘네들 관점은 이제 기존 서비스들이 하나하나 대체될 거다. 뭐 예를 들면 스토리지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뭐 데이터를 뭐 전송하고 뭐 저장하고 이런 기반을 마련하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이게 특성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감을 좀 하시려면 어떤 이제 이거를 대체하는 건 이제 아마존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막 이런 것처럼 그런 쪽을 대체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좀 독특하죠. 그래서 아무튼 요런 식이 있고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조금 한번 그리자 보면 이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웹은 서버가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웹브라우저 이렇게 있잖아요. 웹브라우저 있으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같은 홈페이지 이렇게 가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페이지를 이렇게 요청한 사용자들에게 그 해당 웹페이지를 주는 구조였다면 지금 이제 탈중앙화된 웹3는 이런 느낌이에요. 서버가 우리 옛날에 보면 지금도 많이 쓰는데 토렌트 같은 거 쓰시나요? 토렌트 요새는 영화 같은 거 이제 토렌트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이제 토렌트 같은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동키 이런 것도 있고 막 일본 서비스는 옛날에 막 쉐어 아무튼 나 되게 많았었어. 옛날에 되게 많이 본 것 같은데 요즘에 쓰나 모르겠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V쉐어 막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아무튼 뭐 좀 많았어요. 근데 P2P라고 하죠. P2P 플레이어 투 플레이어라고 해서 서버가 모든 사람이 서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웹도 사실은 마찬가지긴 한데 그 보통 이제 웹을요 어떻게 소유하는 거면 이 P2P 프로그램이랑 거의 똑같은데 구조가 그래서 블록체인은 그 분산 원장의 구조를 가진다 빼고는 기존에 비해서 엄청나게 뭐 구조가 바뀌었냐라고 한다면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90년대 사용하던 P2P 프로그램의 구조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모를 수 있지만 개발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아는 얘기고요. 어쨌든 어떤 구조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서버를 운영을 해요. 그럼 B도 서버를 운영하면 C도 서버를 운영하거든요. 근데 토렌트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파일 하나를 내가 받겠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 요청을 해요. 그러면은 그 토렌트 서버에서 그 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아요. 중앙 서버에서 모아서 이 사람과 연결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내가 받고 싶은 파일이 얘한테도 있고 얘한테도 있고 얘한테도 있어서 각각의 동시에 다운로드를 부분 부분 이렇게 받는 이런 형태가 그 예전에 그 많이 쓰던 이동키 뭐 P2 그 뭐 토렌트 막 이런 V-Share 이런 P2P 파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시에 외부 이렇게 파일이 있으면 주는 것처럼 각각의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곳들에서 이렇게 각각의 같은 파일 그러니까 같은 웹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소유자는 이제 개인, 그러니까 그걸 최초로 발행한 사람이 소유자가 되겠죠. 그걸 만들어서 배포한 사람, 그 사람이 소유자가 되겠지만 그런 게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어느 정도 서로 공유가 좀 되고 어떤 사람이 요청을 하면 이렇게 동시에 여러 곳에서 그 해당 웹페이지를 동시에 줌으로써 굉장히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 서버에서 이렇게 주는 시간보다는 뭐 절약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아직은 발전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진짜 그런가 맛보기에는 좀 애매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 P2P 프로그램이 느리진 않는데 사실 글쎄요. 이렇게 뭐 토렌트도 어떤 파일들은 굉장히 빠르지만 어떤 파일들은 굉장히 늦게 받아지기도 하고 이동키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기술의 제일 큰 문제는 어떤 지역과 지역 간의 거리 차이가 크면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있는 사람과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파일을 공유하는 거랑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끼리 파일을 공유하는 거랑 이 시더들이 어떤 파일들을 어디 나와 최대한 가까운 위치에 갖고 있느냐가 속도의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나 이런 다양한 이제 그런 회사들은 이제 한국에 이제 전송 빠르게 할 수 있게 한국에 그런 어떤 서버들을 두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뭐 그런 건 있죠. 예를 들면 한국에서 많이 소비되는 컨텐츠는 한국에서 이제 데이터를 빨리 주고받을 수 있게 CDN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빠르게 주는 네트워크 채널을 만들어서 중앙집권식 보다 사실은 저는 이게 빠를 거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옆집 순이야. 근데 되게 그런 우리 옆 내 친구들 한국에 사는 사람들 위주로 서로 이제 같이 데이터를 동시에 주고받는다면 파일 데이터가 클수록 유튜브보다 훨씬 유튜브나 이제 아니면은 다른 웹페이지보다 훨씬 뭐 빠르게 줄 수는 있겠다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근데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인데 그거는 기술의 발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이 가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상호검증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그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각자 같이 이렇게 여러 명이 검증을 하고 그게 신뢰도가 생기는 검증에 이제 그 트랜잭션 거래, 그러니까 거래가 최종적으로 보장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암호화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계속 그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속도도 그렇게까지 그 중앙집권식 방식에 비해서 빠르다고 보긴 힘들어요. 옛날에 이더리움 크립토키티 막 사태 터졌을 때 4년 전쯤에 그때 크립토키티라고 하는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그 크립토키티가 발생시킨 트래픽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도 뭐 이더리움을 전송하면은 막 하루 쟁일 걸리고 그러기도 했었거든요. 2018년도에 엄청나게 막 불장이 있었을 때 그때의 느낌을 생각해보면 사실 아쉽죠. 그래서 요즘 엄청 빠른 거 많이 나왔어요. 클레이튼도 그렇고 헤드라이시그래프라든지 뭐 질리카 뭐 이런 애들이 예전에 속도에 되게 중점이 됐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이더리움 같은 구조도 취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기능들도 들어가면서 속도까지 엄청 빠른 이런 이제 그런 식의 코인까지 막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이쪽 투자 쪽에서는 뭐 비트코인의 어떤 뭐 그런 어떤 그 점유 능력이 좀 확실히 비트코인은 좀 낡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느린 기술이거든요. 그런 게 좀 많이 극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되게 많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중앙집권식 방식과 웹3라고 하는 그러니까 블록체인 쪽에서 웹3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벤처캐피털의 마케팅 용어라고 하는 얘기도 저는 어느 정도 동의는 해요. 근데 둘이 이제 별도로 갈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오히려 저는 토렌트라든지 이런 뭐 이동키라든지 이런 고전적으로 잘 되던 서비스의 다른 형태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뭐 데이터를 주고받는 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웹이라고 하는 큰 시장에서 그 패러다임을 가져올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 이거 잘못되면 딥앱처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더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 코인별로 의미들을 파악해야죠. 그러니까 예전에 빅데이터 공부할 때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각각의 프로젝트들이 의미하는 바가 다 다르고, 그래서 좀 그것들을 이제 해석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각각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걸 어떤 프로젝트가 취합할지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나 이거 이제 관심이 생겼다. 이걸 보니까 관심이 좀 생겼다. 그럼 공부를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일단은 소켓 채팅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요. 그 중에서 TCP 통신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TCP 통신에 대한 기술, 그 팀노바에서는 다 가르치는 기술이죠. 응용 1단계에서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단순히 웹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웹 소켓을, 요즘 웹 소켓도 많이 쓰는데, 웹 소켓 이해하려면 TCP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거 공부를 하면 웹 소켓으로 실습을 하는 거는 좀 실감이 덜 나고, 그 아주 기본 응용 프로그램에서 실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웹 소켓을 웹에서 하면은, 아, 이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써요. 그런데 중요한 건 조금 다르거든요. 일반 소켓보다는 웹 소켓은 조금 규격이 다릅니다. 표준도 좀 다르고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 특징들을 좀 분석을 하는데 TCP를 좀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좀 뭐가 필요할까? 이제 암호학도 필요하죠. 그래서 물론 암호학을 여러분들 지금 고전적인 암호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지금 블록체인 쪽에서 쓰이는 모든 암호학을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얘네가 사용하는 방식이 되게 달라요. 무슨 탱글이라는 것도 쓰고, 어떤 애들은 되게 다양해요. 아무튼 되게 알고리즘이 되게 많고, 그래서 암호학을 이제 다 달달 외운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아, 이게 암호학의 대표적인 이런 구조들을 좀몇 개만 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암호학 같은 거좀 아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는 게뭐 그런 것들, 이제 우리 SSL, TLS 통신 같은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안 통신하는 것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전적인 기술의 연속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보면은 TLS 통신 뭐 이런 부분도 좀 이해하는 데좀 도움이 되고, 가끔 제가 공부시킵니다, 학생들. 그 응용 2단계 정도 수준에서. 응용 1단계는 굳이 먼저 할 필요는 없는 거긴 한데, 근데 알면 좀 도움이 되죠. 그래서 TCP, TLS 통신, 뭐 그리고 이제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요. 예를 들면 요새 이제 대부분 자기 혼자 안 가요. 메타버스 안에 NFT가 들어간다든지, 웹 기술 안에 NFT가 들어가서 어떤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야기는, 이런 배경이 좀 깔리면은 이제 이거 이쪽 공부하는 데좀 도움이 되겠죠. 사실은 뭐 클라우드를 대체한다 막 이렇게 하면 또뭐 리눅스 공부도 필요할 수도 있고, 사실 공부는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종합적으로 배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여기부터 그냥 소신 발언인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단기 교육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저 십몇 년 전에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일반인들이 C가 필요하다, 자바가 필요하다, 이거 사실 정확도가 떨어져요. 자기한테 필요한 기술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 웹에서 대충 그냥 프론트엔드 개발자 왠지 좋아 보여가지고, 난 노드JS 할래요,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런 경우 대부분이고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산이 있어요. 내가 정상에 있어. 정상에서 밑을 바라다 보면 보이는 객관적인 풍경들이 있는데, 그 밑에서 올라오면서 밑에서 이렇게 보는 거는 이렇게 평면밖에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한요 정도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올라오면은, 도달하면은 보이는 것들이 결국에는 가장 연마하기 좋은 기술들인데,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건 컴퓨터공학도 마찬가지고, 컴퓨터공학에서도 4년 동안 좀 포괄적으로 배우려고 하잖아요. 물론 그 컴퓨터공학도 마음에 안 들어. 난 솔직히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애초에 만들 때부터 문제의식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너무너무너무 현업과 너무 멀게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막그 그나마 막 사람들이 막 되게 표준이 된게뭐 그나마 뭐 대기업 입사 방법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나마 이제 몇 가지는 표준화가 됐는데, 실제로 실전은 뭐 문제풀이 외워가지고 할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실전은 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작품 그 자체. 그러니까 꼭 어디서
그러니까 나 아무튼 이런 얘기는 제가 되게 많이 해가지고 좀 답답하긴 한데, 이제 아무튼 이런 공부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하셔야 되고, 너무 급하게 가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블록체인,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야. 블록체인 개발자 당신 4개월 만에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치는 곳 있으면 저는 신뢰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불가능해. 저그 기본적으로 TCP 웹통신을 또 TCP/IP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제 뭐 이렇게 뭐 핑퐁핑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이해하고 그내 피부에 이제 딱 받아들일 때그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그러니까 마케팅 용어로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물론 이제 그 학원은 뭐 그렇게 돈 벌고 싶어서 하는 거지만 저는 그거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학생에게 되게 명확하게 얘기해줘야지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야. 4개월 만에 너가 뭐 소켓 채팅도 다 구현하고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한 다음에 블록체인에 네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건 다 개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불가능해. 불가능하기보단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적인 게 있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 3년에야 갈수 있는 그런 수준을 정말 뭐 단순히 만들어주겠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블록체인 쪽에서 깨작대게 해줄 수는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불가능해요. 블록체인 쪽도 장르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측면. 그런 게 아니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직접 구성하고 만들고 오픈소스를 분석해서 발전시키는 측면. 이두 가지 측면을 나눠서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내부적으로 그걸 발전시킬 수 있을 정도의 내공이나 그런 것들은 소스 분석 능력도 좋아야 되고, 이해도에 또 되게 높아야 되고, 시간도 되게 많이 쏟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하고 싶으면 얘기를 해라. 응용 2단계 친구들한테. 근데 굉장히 그것만 보고 좀 오타쿠처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좀,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할때 진짜 제일 답답한 게 그런 것들이죠. 이제 실전에 맞춘 개발자들을 만들고 싶은데 시장은 너무 단기간에 누군가를 막 만든 방식으로 너무 간다든지 좀 사실 좀 이거는 교육 업계에서 많이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먹히죠. 오히려 우리 같이 이제 그런 것들의 문제를 삼고 그리고 실제로 연봉으로 인증을 하잖아요. 저희가 11월 이후에 연봉 인증한 친구들이 5,300에서 5,70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아무것도 모르던 친구 그렇게 만들어서 내보낼 정도면 실력이 있는 건데, 근데 그런 곳이 제일 어떻게 보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교육 기관인 것처럼 몰아가서 마녀사냥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당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것도 우리는 교육청에 인증을 다 하는데 심지어 그러면 이제 교육청까지 포섭했냐 정도가 되는 거야. 내가 이제 마법사는 이제 마법사가 되어 있는 거지. 말 같지도 않지 사실은. 교육청은 와그 직원 그 담당자분 진짜 민원 넣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너무 무례해가지고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를 확정 편증해서 민원인이 어떻게 편지를 잘 썼겠지. 얼마나 필력이 되겠어. 그 억울함과 막 그런 걸로 썼겠지. 왜 우리는 그지같이 사는데 쟤네는 연봉이 높냐 이러면서. 처음에는 그거 갖고 의심하면서 우리 되게 막 되게 공격적으로 오셔가지고 저기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 하시냐고 일단은 검증되기 전에 그런 그 기준 명확히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희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 삼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초반에 안 알려주는 거야 기준을. 그러다가 나중에 겨우겨우 뭐 어떻게 기준을 줬는데 되게 모호한 기준이더라고요. 근데 모호한 기준인데 공무원 마음이었던 거야. 근데 이 공무원분은 우리가 일단은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고연봉 받은 게 싫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민원인이 어떤 글을 썼는지 몰라도 아무튼 감정이입되게 쓴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했는데 우리가 연봉 인증 막 그거 서류 전화 다 돌려가지고 학생들한테 진짜 미안한데 이게 증명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뭐 객관적인 서류 있잖아요. 뭐 월급 명세서라든지 뭐 그런 연봉 계약서 이런 게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보시더라고. 그러면서 연봉이 얼마가 됐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연봉에 막그 있잖아요. 이렇게 전체 포괄적으로 이렇게 포괄 연봉이 있고 아니면은 뭐 인센티브 별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포괄이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되냐 이러면서 꼼꼼하게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 문제 없이 잘 끝나고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꼼꼼하게 그 이후에 졸업한 학생들에게 아 이거 좀 부탁 좀 할게,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뭐 그런 월급 같은 게 좀 증명이 돼야 된다, 물론 공무원한테만 보여준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졸업생들이 너무 고맙게도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매번 증명을 하고 있는데, 진짜 정말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참 인생이 진짜 여러분 그러잖아요. 열심히만 하고 결과만 좋으면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결과 좋은 곳이 어딨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해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은 근거 없이 무지성으로 막 그렇게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사람들 수준이 되게 높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근거가 뭐냐, 그게 보통 어떤 근거로 저 곳을 태클을 거냐 이렇게 물어볼 거냐, 팀노브 왜 공격하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냥 다 싫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고연봉 받는 그런 개발자들을 싫어해요. 그리고 저도 필드에서 많이 느꼈던 거고, 누가 사이가 되게 좋았었는데, 나랑 내가 이제 같이 일할 때 좋았었는데, 내가 연봉 얼마 받는지를 알고 나서 되게 사이가 되게 공격적으로 변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 근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럼 네가 그 사람들한테 돈 더 달라 그래 이렇게밖에 안 돼요. 돈 더 달라 그래, 아니면 그만두든가, 뭐 내가 그냥 그런 얘기밖에 해줄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봉은 그 저랑 이제 딜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장과 내가 딜을 해서 나 얼마 받고 싶어, 아니면은 나 딴 데 갈 수도 있어 이렇게 했을 때 그래 너 딴 데 가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연봉밖에 안 되는 거고, 그 사람이 근데 잡으면은 또 협상이 더 잘 될 수도 있죠. 아니면 딴 데 갔는데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연봉을 줘, 그럼 내가 그 가치가 되는 거야. 경매랑 똑같아요. 자본주의 아주 기본 논리, 시장 논리잖아. 저 옛날에 얘기 안 했나? 그 보면은 옛날에 20살 고3 때 저는 학교 대학교 갈 곳이 이미 정해졌고 시간이 남아서 제 친구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이제 동기 동창 근데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생수를 수락산 그 정상까지 이렇게 배달해주는 알바를 했어. 새벽에 일단 가가지고 등산하면 목마르잖아요. 그 정상에서 그걸 파는데, 생수가 밑에서 파면 200원짜리 뭐 300원짜리 원가 뭐 100원 200원 하는 그런 생수가 거기 가면 뭐 1500원 2000원에 팔았어요. 그 당시에 17년 전인데. 근데 저 말고도 다른 이제 형들이 되게 많아서 배낭에 그 얼음 물도 메고 정상까지 올려다 주는 알바를 했는데,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거든. 결국에는 누가 더 얼마나 그걸 그 사람이 원하느냐가 핵심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제가 사실은 뭐 우리가 웹3 전문 개발 것도 아니고 저 진짜 너무 다양하게 가르쳐요. 그랬으면 진짜 별거 다 가르쳐.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실력 있는 개발자라면 완벽하게 달달 외울 수는 없죠. 왜냐면 내가 파이썬을 할 때는 파이썬을 좀 잘해. 근데 자바 할 땐 또 자바를 좀 잘해. 근데 파이썬을 또 까먹어. 뭐 타입스크립트 할 때는 또 타입스크립트를 잘 써요. 그러다 또 까먹어. 뭐 이런 식이 되게 많거든요, 개발할 때. 근데 기억력도 안 좋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뉘앙스를 잘 알고 쓰면은 또 문법 익숙해지는데 한 일주일이면 또 익숙해져요. 그러면은 또 빨리 또 코딩이 돼. 그런 방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언어를 막 내가 이 언어를 졸라 올마스터를 하겠어 막 그런 관점으로 안 해요. 오히려 새로운 플랫폼 새로 바뀌는 걸 어떻게 매번 마스터를 해, 얼마나 넓은데. 그거는 진짜 우물한 개구리들이 낮은 식견으로 바로 앞만 보면 사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 IT 업계 바라보는 거고, 지금 웹3 생태계에서 여러분들은 이 각각의 코인들이 어떤 구조적 특징을 가지면서 자신들의 의미들을 공고히 해나가는지 모르죠. 아직도 블록체인이 허구다 막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이미 늦지 않았나요? 실제로 블록체인을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냐, 그 디센트럴랜드 지금 여기 있죠. 이 게이밍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게이밍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 게임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이미 들어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많이 가치가 떨어지긴 했지만 게임이 재미없어서 망했대요. 근데 망한 건 아니고 떨어졌지만, 한때는 세계 거의 뭐 게임 업체 중에서 10위권 안에 들었던 필리핀 신생 게임사가 그 정도의 그런 패러다임이었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 엑시 인피니티의 필두로
이제 뭐 미르포 같은 경우 뭐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죠. 근데 그쪽에서도 미르포를 이제 해외 런칭해서 엄청 잘 나가고 있고 그런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그래서 게임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히어로 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개발의 패러다임이 이런 것과 같이 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블록체인은 뭐 허구다 사기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바보가 돼버렸어요. 예전에만 해도 뭐 튤립이다 뭐다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실제 정부에서도 우리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 있잖아요, 쿠브.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의 어떤 백신 이력들을 올려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뭐 RSS 같은 이런 고전적인 기술 있죠? RSS 2.0까지 이거 만드신 분이 결국 감옥에서 자살했는데 전설적인 해커분인데 이 RSS 피드를 만든 이 분도 RSS 3. 이 분의 그 정신을 계승해서 RSS 뭐3 같은 게 나온 게 아닐까라는 저 추측을 좀 하는데 공부할 게 진짜 많아요. 다오라고 하는 이 구조도 되게 재밌고. 근데 이제 아무튼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고전적인 메타버스 기술도 공부해야 되고 뭐 저는 뭐 고전적인 기술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왜 제가 공부를 하냐면 다른 식견을 가지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에서 공부를 많이 해야 확실히 좀 인류로 갈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이것도 제가 소개를 드린 것도 우리가 좀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으로 승부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빛을 볼 때가 있다. 지금은 팀노바가 굉장히 전 가끔 한번 속상할 때가 뭐냐면 이제 팀노바 그 소속 친구들이 자신이 팀노바 출신인 걸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훌륭한 건 알죠. 그러니까 졸업까지 하겠죠. 그건 알겠는데 외부에 그막 열등감 막 쩌는 그런 사람들이 고연봉 받는다고 자꾸 이렇게 이렇게 괜히 이제 시비를 걸고 온라인에서는 되게 살벌하게 시비를 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자기 좀 견디기 힘들까 봐좀 겁이 나는 거죠. 그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안 그러는데 요즘은. 근데 그런 친구도 예전에 있을 때참 너무 이게 힘들더라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고연봉 보내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참왜 내가 이걸 감내해야지 싶을 때도 있었죠. 아무튼 좀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일단은 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